맞습니다. 베스. 베스 45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옥주원. 예, 또 아웃넘버를 만드는데요. 옥주원 앞쪽으로 전달. 이우서 레이업. 예, 좋아. 계속 몰아붙여요. 예. 옥주원. 알로마에게 다시 핸드오프. 옥주원 드라이브인. 사이드라인 점프슛. 예. 들어갑니다. 득점 엔드원입니다. 상당히 KBL 리그에 좀 적응하는 모습, 또 특별히 슈팅 능력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고 어려운 상황의 울산 현대 모비스인데 옥주원 선수와 박모희 선수의 합류와 가세가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리바운드 추가 자유투는 실패, 하지만 리바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주원 점프슛 적중합니다. 네. 오히려 좋아. 자유 상당히 치열한데요. 넉점 차입니다. 네. 약간 하나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냈어요. 허우 선수. 아윤기. 핸드오프 허우. 자, 긁어냈어요. 옥주원. 옥주원의 스틸. 아웃오브. 내줬고. 김국찬. 네. 들어갑니다. 약간 앞선에서의 턴. 조금 강했던 것 같죠. 예. 자, 에릭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허훈. 허훈. 빼줍니다. 문정현. 다가서면서 안쪽 커디 들어갔습니다. 득점 실패. 아, 쉬운 찬스를 지금 계속 몇 번 놓치고 있는 비하인드 백 드리블. 옥주원 내줬고 프림 페이드웨이 안 들어갔지만 반칙. 성공률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단점이면 단점이고 반대로 수원 현대 오비스의 공격 빠르게 또 넘어오죠. 프림 스텝백 오픈 포물선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허훈. 아, 띄웁니다. 엘리웁. 오! 오! 네, 좀 무리한 플레이였어요, 지금요. 예. 자, 그리고 휘슬이 울립니다. 사실 햄스트링이 예, 경기를 출전하면은 좀 다시 올라오고 쉬면은 나아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핸드오프 이우서. 함지훈. 예, 투맨 게임 하죠. B2B. 함지훈. 들어가면서 프림에게 프림 예. 점프슛 오칠리가 없네요.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이 항상 일관된 경기력 상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스위치 미스매치를 만들었고요. 함지훈 박무빈에게 옥주원 거쳐서 프림 훅슛 예. 정확합니다. 이제 안 왔어요. 함지훈 프림의 스크린 이우석에게. 다시 해봤습니다. 아, 프린 선수한테 볼이 잘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함지훈 옥주원을 받고요. 옥주원 외곽. 아, 득점. 3포인트 옥주원. 맞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심장차에서는 우선 베스 선수가 우위에 있거든요. 네. 지금 베스 선수가 좀 무리였어요. 넘어왔습니다. 현대 오비스. 코너 오픈. 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테바우. 공격 리바운드 오비스. 아, 좀 지친 모습이거든요, 양팀. 다시 세컨 차스인데요. 알루만 어떨지. 아, 지나온 4쿼터 2점 차입니다. 어, 아마 더 차스 나는데요? 던져요. 아, 실패. 다시 리바운드, 테바우. 네, 리바운드. 페리스 베스. 허훈에게. 허훈 다가섭니다. 아, 지금 무리예요. 다시 걸렸어요. 옥준. 옥준의 수비. 장재석. 옥주원. 아, 옥주원 선수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1대1 슈팅도 가능한데요. 아윤기 수비인데요. 뚫어냅니다. 옥주원 리버스.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예. 옥주원 수비 성공. 아, 지금 옥주원 선수가 지금 합류를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햄스트링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 옥주원인데요. 아, 좀 맞았어요. 예. 예. 알로바 이우석. 네, 스위치 디패스인데. 안쪽에 넣었습니다. 장재석 점프슛. 아, 들어갑니다. 장재석. 결국은 허훈 선수한테 맡겼는데요. 한번 보시죠. 문정현. 예. 정성호. 빠져나왔어요. 허훈 코너. 아, 들어갔습니다. 탭아웃. 다시 정성호. 리바운드 하나 상당히 중요한 거 수원캐디가 가져갔거든요. 베스에게. 베스 화려합니다. 베스. 돌아섰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페리스 베스. 실패했습니다. 장재석. 인사현대 모비스에서는 이우스 선수가 오늘 좋고 또 알로마서도 괜찮거든요. 알로마에게 알로마 스피 무브 던집니다. 리바운드 베스에게 봤어요. 정성욱 반대편으로 하윤기
한규수 1대 할 것 같은데, 아, 나오네요. 자, 일단 나옵니다. 네. 정성우에게. 정성우 스피드를 살려봅니다. 4초. 시간이 없어요. 4초. 자, 휘성을 저 다 쏟아붓게 하기 위한 선수 교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패스. 패스 돌아섭니다. 패스!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득점. 이번에 네. 뭐 조동현 감독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바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우석. 자, 두 명이 몰렸고 빼줍니다. 상대수 패스가 좀 여의치 않았는데요. 5초. 4초 이우석 던집니다. 이우석의 볼을 주워듭니다. 정성호. 네, 더블 스크린에서 베스 선수를 잡게 하고 베스 허운 선수와 스피드 선수. 베스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패드 스매스 또예요. 엔드워 들어갑니다. 네. 적중시킵니다. 서비스 공격. 옥준. 오. 아, 파울을 불리지 않았어요. 알로바. 자, 아시스트 베스. 베스의 스틸입니다. 네, 인터셉트가 나왔네요. 자, 베스가 빼줬고 허훈에게 넘어갈 때 반칙으로 끊습니다. 이거든요. 네, 자유투를 준비하는 허훈. 아, 안들어가요. 2구째를 준비하는 허훈. 오늘 현재까지 19득점. 네, 이구째는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우석. 김북천에게. 아, 스크린 걸리지 않았어요. 자, 문정현의 수비. 알로바. 네, 스위치 패스. 알로마 멀리서 던져요. 아, 크게 빗나갔습니다. 자, 다시 주워들었고요. 옥촌 외곽으로 장재서 석축.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문정현. 네, 이렇게 되면 수원 KT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